중심에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해에서 구운 몽을 꿈꾸다의 남해몽입니다. 창원에 수목원이 새로 개장이 됐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함께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발! 수국나무랑 많이 닮았죠? 이거 이름이 나무수국입니다. 그죠? 와, 화려한데요? 하얀색 안 온 듯 하면서 되게 화려한 이 꽃의 이름은 나무수국입니다. 오, 되게 아름다워요. 오, 이쁘다. 나는 나무수국이요. 여기 아직 수국꽃이 남아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수국꽃입니다. 여기 이름이 재밌는데요. 벌개미치인데 국화과입니다. 국화과여서 그런지 돌국화처럼 생겼어요. 벌개미치입니다. 이름이 하늘하늘하면서 예뻐요. 가시가 나왔는데 좀 특이하죠? 호랑가시나무라고 합니다. 호랑가시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북꽃. 북꽃인데 아직 꽃이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고요. 이거는 국화과에 들어가는 금계국인데 아, 꽃이 네, 저 뒤쪽에 두성이 피었나요? 우와, 넌 뭐냐? 이요. 꽃 예쁘죠? 이 꽃이, 이게 피지 않았을 때랑 이게 피었을 때인데, 이름이 컹꽁의 비름입니다. 컹꽁의 비름. 이렇게 생겼고요. 예뻐요. 얘는 이름이 뭘까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약간 예쁜 벌레처럼 길쭉하게 생겼는데 국화과의 리아트리스라고 합니다. 얘 이름은 국화과의 리아트리스. 아, 좀 카리스마 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멋진데? 오, 저 여기 와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국화과의 리아트리스. 야, 너 참 멋진 뿜뿜이다. 되게 예쁨예쁨한데요. 얘 이름은 돌나무과에 있는 황검새덤입니다. 황검새덤. 되게 예뻐요. 황검새덤. 와, 특이한데요? 굉장히. 얘 이름이 황검새덤.
얘는 되게 좀 자유분방하게 와 이렇게 펼쳐 있는데 이름이 리포피아예요. 백합가에 있는 리포피아예요. 그러면 꽃도 필 수 있다는 건가? 백합가면? 아무튼 지금 꽃이 없고 네, 백합가에 리포피아의 자유분방한 모습이고요. 얘들은 이제 코카가에 있는 꽃들이요. 색깔이 굉장히 진합니다. 샤스타데이지와 아주가 코카가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데 누가 누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나무가 있는 코니카 가뭄인데 조금 소나무 닮긴 했는데 사이즈가 되게 작네요. 그 다음에 얘는 부초꽃과 있는 코페아입니다. 여기 천부는 좀 생소한 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어린이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얘는 이제 되게 진한 얘는 코리우스라고 꿀풀과에 속합니다. 코리우스. 와. 그래서 다양한 꽃 종류가 많고요. 이렇게 다 이름표를 붙여놓아서 이름도 알 수 있고 내가 아는 꽃들을 보면 반갑고 모르는 꽃을 보면 또 새롭게 알 수가 있죠. 메리골드 국화가인데 이 꽃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메리골드라고 합니다. 굉장히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손에 잡으면 폭신폭신할 것 같은 좋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메리골드 예뻐요. 바람이 부니까 꽃들도 달랑달랑 춤을 춥니다. 꽃이 지금은 이제 있는 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황금사철이죠. 노박 덩굴과 있는 황금사철 작은 네. 아니 작네요. 네 문이 석창포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많은 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은 동료의 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겹토풀 이게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 같은 건데 이름이 흰겹토풀입니다. 얘는 사루비아 같이 생겼는데 이름표가 없나요? 꽃도 예쁘네요. 좀 잘 견딜 수 있는데 작지만 잘 견딜 수 있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잔디밭을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가지 꽃들의 조화 속에 소통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만든 여기 한번 걸어보세요. 작고 너무 하늘하늘하고 귀여운 얘 이름은 셀리오입니다. 예쁘죠? 그 다음 옆에 얘는 맹문도. 맹문도고요. 그래서 맹문동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보라색 이렇게 꽃처럼 보이는 길쭉한 이게 보이죠? 네. 이렇게 작은 얘는 로렐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정말 꽃이 작네요. 네. 그래도 너무 예쁩니다. 자, 이건 뭘까요? 해당화가 꽃이 지고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저 열매 처음 보는데요. 열매가 이렇게 예뻐요? 너 원래 이렇게 예쁘냐? 네.
해당아, 양미가에 속하는 해당아입니다. 열매가 이렇게 맺혔어요. 이거 꼭 비누감으로 색칠해 놓은 것 같아요. 와, 새소리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건 흔하게 볼 수 있는 피투니아죠. 가지가에 속합니다. 피투니아예요. 예뻐 예뻐 예뻐. 산책하면서 편안하게 산책하면서 꽃의 이름도 알 수가 있고, 얘는 마가렛이에요. 마가렛. 꽃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다 이름이 틀려요. 나는 마가니아예요. 나는 마가렛이에요. 여기 뒤에 빨갛고 흰 꽃은 버베나입니다. 너무 예뻐요. 꼭 그 리본 있죠? 우리 선물 포장하는 리본을 닮았는데 버베나입니다. 오, 예쁜 버베나. 네. 아, 얘는 참 특이한데요. 이름이 초설마 삭줄이에요. 오색이에요. 색깔이 다섯 가지 빛을 뜬다고 해서 오색 초설마 삭줄이에요. 특이한데요? 그 옆에 얘는 좀 약간 블루, 얘는 골드를 떼어서 황금 마삭줄이에요. 협축독가고, 얘는 황금 마삭줄이고, 얘는 초설 마삭줄이에요. 닮았는데 색깔이 틀리죠. 그치, 마음에 들어서? 네. 하늘정원 동열숲. 저기 또 벤치도 있고요. 얘는 무늬병꽃나무예요. 무늬병꽃나무고, 여기는 바늘꽃가인 가우라가 여기 화초를 지금 피웠습니다. 나 가우라야? 오, 이뻐요. 나 가우라라니까? 가우라. 네. 까꿍. 가우라입니다. 얘는 금계국이고요. 네. 에키나세아예요. 국화가인데 에키나세아. 예쁘죠? 네. 국화가고 이름은 에키나세아. 오,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건 서양꽃풀이고요. 네, 아까 여기는 창원의 도심에 있는 새로 생긴 창원 수목원입니다. 여기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법륜선님의 말이 있습니다. 아예 코트전인가 봐요. 예쁜 나무 의자가 있습니다. 보세요. 재밌죠? 저 사람이 없어서 혼자 셀카를 타고 있습니다. 문이동굴래요, 이름. 저기 뒤에는 맹문동이 보이고요. 저기는 정자도 있습니다. 좋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비비추. 우와, 이렇게 하지. 새도 있고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무 수국이에요. 정말 예쁘죠? 아우, 예뻐. 너무너무 예뻐. 여기 도심에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 멋집니다. 아,
여기가 하늘 정원이에요. 제일 높은 데 있다고. 여기 하늘 정원. 네, 조형물이 멋지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분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엄청 멋질 것 같아요. 와, 아름답다. 저희가 하늘 공원, 하늘 정원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 분수가 이렇게 물이 올라오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예쁜 꽃들을 보면서 산책을 하는 겁니다. 우와, 멋지다. 다음에 한 번 더 와야 되겠어요. 볼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야 돼요. 꽃봄의 꼬리, 꽃봄의 꼬리랍니다. 이름.